여정현의 비행훈련 flytraining.co.kr 일본항공 516편 화재 전후 생생한 교신. 일본항공 516편은 2024년 1월 2일 하네다 공항에서 해상보안청 766A기와 충돌하여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나리타의 실패 및 하네다의 무리한 확대가 공항 혼잡을 낳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해상보안청기는 유도로 찰리5를 활출로 착각했는지, 그리고 해상보안청기에 ADS-B, 즉 위치통지기가 없었지만 하네다 타워가 이를 관찰하거나 끝단에 넣을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상보안청기가 활주로 중간에서 들어왔지만 일본항공 516편이 복행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16시경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는 7.6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722A는 곧바로 현장을 방문하고 하네다로 돌아옵니다. 이 항공기는 다음날 17시 45분 이시카와현으로 가는 구호물자를 싣고 이륙을 준비합니다. 같은 날 16시 홋카이도 신치토세를 이륙한 일본항공 516편은 17시 43분 하네다 공항에 접근합니다. 도쿄타워 일본항공 516입니다. 18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항공 516 도쿄타워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활주로 34에 진입을 계속하십시오. 바람 320도에 7노트 출발기가 있습니다. 일본항공 516입니다. 활주로 34에 진입하겠습니다. 도쿄타워 델타항공 276입니다. 유도로에 찰리 지점에 있습니다. 델타항공 276 도쿄타워입니다. 조원 전역입니다. 유도로 찰리 1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유도로 찰리 1에 있습니다. 델타항공 276이었습니다. 일본항공 516 활주로 34에 착륙에 문제없습니다. 바람 310도에 8노트입니다. 활주로 34에 착륙 문제없습니다. 일본항공 516이었습니다. 도쿄타워 해상보안청 722A입니다. 유도로 찰리에 있습니다. 해상보안청 722A 도쿄타워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첫 번째 이륙입니다. 유도로 찰리 5 위치까지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유도로 찰리 5로 향합니다. 첫 번째 이륙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쿄타워 일본항공 179입니다. 유도로 찰리1에 정지하고 있습니다. 일본항공 179 도쿄타워입니다. 이륙 순서 세 번째입니다. 유도로 찰리1에 정지하십시오. 유도로 찰리1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륙 준비 완료했습니다. 도쿄타워 일본항공 166입니다. 저희는 2일 지점에 있습니다. 일본항공 166 도쿄타워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두 번째 착륙입니다. 활주로 34R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320에 8노트 출발기가 있습니다. 160노트로 감속하십시오. 160노트로 감속합니다. 34R 활주로 진입을 계속합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일본항공 166 최저 진입 속도로 감속하십시오. 300피트 최저고도 도달입니다. 200피트 100피트 30피트 20피트 10피트 콩 브레이크 잡았습니다. 엔진 역추진 정상입니다. 일본항공 166입니다. 도쿄타워 일본항공 141입니다. 34R 활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본항공 141 현재 위치를 유지하십시오. 일본항공 166은 복행하십시오. 일본항공 166 복행합니다. 모든 34R 활출로 이륙편 34R 활출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항공기 대기하십시오. 이어서 기내입니다. 괜찮습니다. 모두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와 입을 덮고 자세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짐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상구가 열리고 승객 379명은 앞쪽 2개, 뒤쪽 1개, 총 3개의 비상구로 18분간 무사히 탈출합니다. 승객들이 탈출한 후에 일본 항공 516기는 완전히 전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항공 516편의 사고 당시 관제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항공 역학, 항공 기상, 항공 법규, 항공 관제, 항공 정비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